못난 행동하는데 칭찬을 하란 말이에요? 열받아서 죽겠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닥치는, 내 눈앞에 닥치는 현실은 애들이 못난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특히 이럴 때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다툴 때는 꼭 엄마 앞에 와서 다툰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있잖아. 편들어 달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자, 초성 퀴즈. 온라인 행동을 다루는 기준이, 저는 제가 교직에 35년 있으면서 지금도 선생님들 연수를 하러 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요. 다음 주에 부산도 가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시트 쳤다고. 교사로서 아이들이 못 본 척, 온라인 행동할 때 또 교사로서 아, 센스 있으시다. 진짜 눈치 빠르신데 그 상품을 뭘? 책을 주세요. 책 어떤 거? 이거? 네, 이거요. 이거? 네. 이거 네. 아니 진짜 야 센스가 대단히 있으신 거야.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닌데 답이 나왔어. 저 책에 보면 그 책 받으실 자격이 있네. 이 책에 13장이나 한 챕터가 이걸로 되어 있어요. 더 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솜씨라는. 한 챕터를 할애하는 만큼의 리더십이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은 첫 번째가 애가 좀 못난 행동하고 찌질한 행동할 때 딱. 근데 무관심한 건 아니야. 보고도 못 보는 척 딱 해버리는 거죠. 그게 무서운 리더십이에요. 훌륭한 교사는 보시는 책에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 부글부글 열이 올라와. 내가 성인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네비도송이에요. 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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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혜로운 목소리 내리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끌어올릴 때 저는 이제 애들보다도 사실은 최근 한 6년간을 우리 어머니 치매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 말 안 되는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못 본 척 해야 돼. 그러면서 속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리고 내비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겨우겨우 버텼던 어머님들께서도 같이 불러보시면 되는 시입니다.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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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목소리 내비도 몇 번 부르시면 좀 가난스럽잖아요. 내비도 송